네,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추석 선물 세트 포장이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. 또 업사이클링 제품 등의 친환경 상품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. 김성기 기자입니다. 올 추석 정육 선물 세트에 적용될 새 포장 패키지입니다. 비닐팩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밀폐형 용기에 담기고 보냉 가방은 장바구니나 쿨링백으로 재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아이스팩은 젤 타입이 아닌 물을 넣어서 친환경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굴비나 과일 박스도 스티로폼 대신 종이 박스로 대체돼 명절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. 비용은 예전보다 좀더 추가돼서 많이 들지만 지금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페트병에 붙어 있는 비닐 라벨은 최근 에코탭 라벨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이 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어 분리수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. 패션 부문에서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이 가방은 폐잠수복의 고기능성 원단으로 만들어져 내구성과 방수 효과가 뛰어납니다.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00% 유기농 면이나 재활용 면을 사용한 아웃도어 브랜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그거를 듣고서 바람이 잘 통한다거나 이제 땀 흡수가 잘 되는 티를 찾으러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. 일회용 컵 수거량이 72% 줄고 마트 내속 비닐 사용량도 48%가량 감소하는 등 소비자들의 높아진 환경 인식도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KNN 김성기입니다.